1번 과요. Number 38. The current oil boom in Williston, North Dakota has had a devastating effect on skilled manual labor occupations in the city. 자, 여기까지. 일단은 뭐 항상 그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쇼부를 좀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거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셨나요? 다시. Effect on skilled Number 38. The current oil boom in Williston, North Dakota. 자, 일단 current oil boom in Williston, North Dakota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배경식을 한번 활용해 보자. North Dakota 어디 있는데요? 되게 추운 데인데. 뭐? 우리 미국 있을 때 여기쯤에 있는 애들이죠. 이 지역에 좀 가난한 동네긴 한데 뭐 별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 근데 여기에서 뭐다? 오일이 지금 많아졌대요. 예. 그러니까 그 석유 붐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has had a devastating effect on skilled manual labor occupations in the city. 아, has had a devastating effect. devastating effect. 그 devastating. devastating가 뭐예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런 효과를 가져왔는데 어디에다가 skilled manual labor occupation in the city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일 붐이 있다 보니까 뭐냐 이 사람인데 소위 이제 프로겠죠. 예, 프로가 어떻게 줄어든다. 결론은 첫 번째 문장 들었을 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지금 그 인력난이 많아졌다 라고 들으시면서 머릿속 그림이 딱 그려지면 돼요. 예. 그 배경식 있으면 더 좋습니다. 아, 다코타라는 지역 자체가 뭐 들어보셨나요? 유명하지 않은 동네예요. 근데 좀 이렇게 부유하지 않은 동네이기도 하고 그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고 북쪽에 그래서 여기 다코타 출신이라고 하면 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도 사실 있긴 합니다. 미국에서는. 예. 근데 거기서 오일 붐이다. 그 여기 이제 못 사는 동네 그 갑자기 이제 기름 나오니까 당연히 사람들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이 지역에는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아 이게 지금 devastating effect가 나왔구나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 기존에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모든 뭐 지리든 역사든 열심히 이제 다 이렇게 봐놓으시면은 텍스에는 도움이 좀 됩니다. 가짜 이야기를 이렇게 지문으로 만들어서 문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저희 모르는데 어쩌라고요? 모르기. 그럼 더 열심히 들으셔야죠. 자, 이 상태에서 The lure of high wages in the air. 자, 일단 the lure of high wages. Patients in the city. The lure of the lure. lure 뭐예요? lure. 이거 아셔야 되는데. lure. 네, lure. 네? 낚시? lure. 이거는 이제 발음 자체가 lure이잖아요. 누워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 아, 누워 자 그냥 자 유혹하다예요. 오케이. 예, lure는 유혹하다는 뜻입니다. The lure of high wages. The lure of high wages 높은 임금에 대한 유혹이에요. In the area's petroleum industry. 아, in the area's petroleum industry 뭐죠? 그러니까 그 석유업계의 어떤 높은 웨이지에 대한 이런 유혹. 이것이 자 그럼 이거 뭐 적을 때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은 돈이죠. 돈 돈을 이렇게 해야 되나? 예. 돈을 높게 준다는 이러한 그 오일계의 이러한 유혹이 has caused a shortage of skilled manual laborers. 아, has caused a shortage 라고 되어 있네요. 뭐다? has caused shortage skilled manual laborers. 아,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적게 만들었다. 자, 이게 뭐냐? 원인 그리고 결과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그 석유 업계에서 돈으로 다 끌어당겨 갖고 그 숙련된 일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쉬는 사람들이 다 석유 업계를 갔다 이런 얘기네요. 보니까. Particularly in construction services. 아, particularly in construction services. 특별히 어디에서 건설업계에서 그러니까 건설업계 어떤 인력들이 다 일로 빠져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Paradoxically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aradoxically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다가 역시 반대가 되는 그런 내용을
적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As the oil sector booms, new residents are moving to the area. 아, 그러니까 오일이 붐하면서 새로운 그런 애들이 이사 오고 있고요. And builders, plumbers, and electricians. 네, builders, plumbers, and electricians. 이게 뭐예요, 다 노동자들이죠? Are needed more than ever. 아, are needed more than ever. 아,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냐? 이게 오일 붐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어, 이게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사 오니까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역설적이게. But unless wages rise for these but unless wages rise for these jobs. Jobs. It, 그러니까 어떻게? unless가 if 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임금이 올라가지 않으면 It's likely that labor shortages will continue in construction. 자, it's likely that 뭐 할 것 같다? 어떤 labor shortage. labor shortage. 그러니까 그 wage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러한 shortage는 계속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Question.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news report? 자, 뉴스 리포트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 Instruction. The news report. A. Williston's unemployment rate has grown in recent years. 자, 최근에 이런 그 실업률이 has grown recent years. 올랐다. 자, 일단은 이 실업률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닌데. 이거 숙련된 사람이 뭐 부족하다 이런 거 얘기했기 때문에 거리가 멀죠. 그리고 B번은 B. Petroleum jobs are becoming harder to get. 자, petroleum jobs are becoming harder to get. 어, 일단은 이게 석유 잡 자체가 그 이 일 자체가 더 harder 어려졌대요. 아니죠. 그 석유 업계 관련된 부분 이게 이제 여기서도 연결된 것 같은데 이게 고임금으로 루어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일 업계가 다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이게 일자리 구하기가 더 뭐 어려졌다. 이건 아니죠. 구하기가 힘들어진 건 아닌 상황. 버리고 C. Economic prosperity. Economic prosperity. 경제적인 prosperity. 번영, 번성이 has reduced the need for construction services. Has reduced the need for construction services. 이거는 지금 이 부분에 정확하게 위배가 되죠.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그죠? 네, 버렸고 paradoxically 그러니까 이 C번에 대한 건 아까 paradoxically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시그널이 되었습니다. D. Jobs in the petroleum industry 자, jobs in the petroleum industry pay better than construction jobs 자, pay better than construction jobs 아, 그러니까 뭐냐 돈 더 많이 준다. 얘도 이제 D번 연결된 거니까 뭘로? 요걸 지금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이 정답의 근거였어요. 오케이?